그런 사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상승세 해리스 미 최대 라틴계 단체 지지도 확보라는 기사입니다. 방금 내가 잘못해서 이게 라이브로 그냥 그 정치가 나가버렸는데, 나는 또 이제 우리 계속 내 글을 보고 있는 기자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동영 라이브보다는 동영상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실수로 라이브로 보내버렸는데, 그 라이브에 반응이 좋다고 라이브로 계속 하자는데, 뭐 반응이야 좋든 말든 지금 내 정치를 보는 분들은 기자분들과 하고 언론 계통과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찾아서 보기 때문에 다시 동영상으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오늘 LULAC 사상 첫 대선 후보 지지 표명, 해리스 월즈 오른 일을 할 거, 경합 주소 라틴계 유권자 동원에 선거운동 계획도 밝혀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히스패닉 라틴계 단체가 오늘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9일 현재 시간 미 CBS 방송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내 최대 라틴계 단체 라틴 아메리카 시민연맹 LULAC의 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가 대선 후보 지지를 표명한 것은 1929년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LULAC는 성명에서 해리스는 자신의 경력을 통해 정의, 평등, 포용을 향한 헌신을 보여줬으며, 이는 라틴계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도밍고 가르시아 LULAC 팩 회장은 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라틴계 공동체와 전국의 미국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를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그들이 우리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규모가 가장 큰 히스패닉 라틴계 단체인 LULAC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히스패닉들이 미국 내 라틴계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 1929년 시카고에서 설립한 단체다. 이 단체는 미국 내 히스패닉계의 경제적 여건과 교육 수준, 정치적 영향력, 건강권 향상 등을 목표로 삼고 활동해왔으며 회원수는 14만여 명에 달한다. 그간 미국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채 초당파적 파성을 유지하려 노력해왔다. 이번 LULAC의 지지 선언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수가 지난 2월부터 2일부터 7일 미국 성인 2,045명을 상대로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2% 지지율로 37%를 기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5포인트 차로 앞섰다. LULAC의 지지 선언은 해리스 부통령이 9일 애리조나주에 이어 10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유세를 벌이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더 의미가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경합지로 꼽히는 이 두 지역은 라틴계 인구가 많은 곳이다. LULAC는 앞으로 주요 경합주인 펜실버니아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라틴계 유권자들을 동원해 해리스 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라틴계의 지지 선언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하기 전 여론조사 결과 보면 라틴계의 지지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는 전했다. 바이든 때는 라틴계의 표를 잃었는데 오히려 해리스가 나오면서 라틴계가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36%로 동률이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라틴계 유권자의 61%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했고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했었다. 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라틴계 유권자는 3,6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는 미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수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히스패닉 라틴계 단체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굳혔다는 것은 해리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의 인종차별 금지나 불이익에 대해서 백인들이 느낄 수 없는 부분을 해리스가 함께 공감하고 이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해리스 선언이 미국의 역사가 미국 정치적으로 역사가 가장 길고 가장 큰 정치 세력 히스패닉과 라틴계 단체 LULAC의 해리스 편으로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부분 해리스가 바이든이 끌어오지 못한 부분을 표를 흡수했다고 보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 상승세 해리스 미 최대 라틴계 단체 지지 확보에 대한 기사에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